국민의힘은 예상보다 큰 격차에 참패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번 선거 패인을 분석하고 내년 총선을 대비해 당의 체질을 바꾸겠다고 밝혔습니다. 유은총 기자입니다. 17%가 넘는 표차라는 참담한 선거 결과가 발표되자 국민의힘 김태우 후보 캠프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일찌감치 패배를 예상했다는 듯 김기현 대표와 윤재혁 원내대표 등 지도부는 아예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개표율이 71%를 넘겨 승패의 윤곽이 드러나자 김 후보는 선거 패배를 인정하고 진교훈 후보에게 축하를 보냈습니다. 강서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더욱 겸손하게 낮은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김기현 대표도 오늘 오전 긴급 최고위원회를 개최해 선거 참패를 무겁게 받아들이겠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결과를 존중하고 겸허하게 받아들여 성찰하면서 더욱 봉골쇄신하겠습니다. 선거 패배 원인을 정밀하게 분석해 내년 총선을 대비한 특단의 대책도 내놓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특히 상대적으로 우리 당이 약세인 지역과 또 수도권 등에서 국민들의 마음을 더 많이 얻을 수 있도록 맞춤형 대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내일 열리는 긴급 최고위원회에서 당 체질을 개선할 최적의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당 안팎에서 지도부 총사퇴부터 혁신위와 비대위 구성 등 다양한 수습 방안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도부는 험지에서 치른 선거임을 강조하며 선거 패배에 대한 사과와 책임은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OBS 뉴스 유은총입니다.